여기 없애고. 나는 천 땡이야. 천 땡이야? 뭐지? 땡. 여기 땡에다가 들어간 말은 엄마 시간 걸려. 아니 15 15야 그러면 10 그러면 5분의 1로 해 그러면 BX는 5분의 1인 거다. 엄마, 봐봐. 이렇게 풀 거야? 응. 맞아? 어. 내가 3이라 생각하면. 5분의 3. 3을. X로 바꿔봐. 그래, X를 3이라 생각해. 그러면, X는 지금까지 나온 수들. X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2X를 2분의 3으로 일단 만들어. 260이다. 뭐 적어보는 거야? 풀이 알려줄까? 근데 내가 풀이 까먹었어. 내가 다른 거 해줄게. 봐봐. 잠깐만. 이리 와봐. 있잖아. 우와. 붙었어. 야, 던지면 안 되지. 알겠어. 그러면, 앞채, 이런 건 안 되네. 그게 뭐야? 말해봐. 응? 일단 힌트 줄게.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6. 그러면 3인데 왜 16이 나온다면 이거 없애고 일단
된 거야? 그럼 X는 뭐야? X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응, 근데 갑자기 10 플러스 14가 나왔네? 아니, 여기다가 10을 더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10 빼기 2를 해야 되니까, 10 빼기 2는 8이니까, X의 값은 8이다. 10 빼기 2를 해야 해? 어, 여기에서 24가 나오는데 정답은 20이잖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2를 빼기 하면 되잖아. 2-. 아, 그렇구나. 2-. 그런 거였어? 어. 오케이. 잘 지워져? 어. 자, 지원대 출동! 아, 지원대 또 출동! 또 어떻게 푸는 건지 알려주세요. 일단 x의 값을 구해야 돼. 먼저 x의 값을 구하는 게 이 여기에 그거거든. x의 값을 구하라. 근데 이게 3 더하기 2라 했잖아. 그럼 이게 15라 쳐. 그러면 3 그러면 얘가 15라 쳐. 그러면 3 더하기 2는 2잖아. 그러면 15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의 값은 10이다. 그러면 11을 두 번 곱하면 22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이건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얘를 바꾸고 22라고 생각하면 얘는 11이야. 동댕동이. 뭐 하고 있어? X의 값을 구하고 있는데.